챗GPT의 아빠, 오픈AI 샘 올트먼 CEO. 아빠는 오늘도 예쁜 자식 먹여 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를 위해 이번엔 태양광 스타트업 엑소와트에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올트먼 CEO는 이전에도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사인 오클로에 투자한 이력이 있죠. 엑소와트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태양광 렌즈를 탑재한 대형 모듈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저장, 궁극적으로는 IRA 보조금 없이도 킬로와트시당 1센트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압기 등 전력 설비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AI의 시대, 전력 인프라를 먼저 선점하려는 빅테크의 경쟁을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일 겁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개막, 그 첫 스타트를 끊는 기업은 테슬라인데, 머스크의 상상은 현실이 되던 과거는 어디로 가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래,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려나 싶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